네, 축제의 마지막 이카루스를 취재해 보겠습니다. 어? 뭐지? 여러분, 이번 2022년도 어김없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. 저희 제철고는 연말하면 한빛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한빛제 하면 이카루스, 한빛제의 꽃 이카루스를 취재해 보러 왔습니다. 저 혼자 하면 텐션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저희의 특별 MC를 모셨는데요. 특별 MC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MC 써니. 제가 바로 그 특별 MC입니다. 네, 그러면 바로 이카루스를 취재해 보도록 가볼까요? 좋아요. 어? 저기 회장님 아닌가? 아. Hey son, that's right. 저 회장님이 바로 우리랑 인터뷰할 회장님이세요. 그러면 제가 모셔올게요. 회장님, 메리 크리스마스! 회장님, 저희가 이카루스에 궁금한 게 많은데요. 이카루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아, 이카루스 하면 마을의 모해입니다. 이카루스, 그야말로 가운데 최고, 최고의 동아리. 그야말로 광채동이죠. 매년 가운데 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무대를 준비하는 치어리딩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곡은 무엇이고 분위기는 어떤가요? 저희는 세 가지 무대를 중심으로 무대를 구성하는데요. 먼저 첫 번째로 여자 무대. 지금처럼과 남자 무대. 디아더 나이,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무대 들려주고 싶었던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희 무대의 뭐 분위기는 말해 보입니다. 이카루스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죠. 이카루스가 참 화목한 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잘생기고 예쁜 친구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은 저기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? 피님, 따라오세요, 따라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카루스가 참 화목해 보이는데요. 실제로도 분위기가 이렇게 화목한가요? 네!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? 선배분들이 잘 대해주신 덕분에 화목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리고 저희 이카루스는 정말 가족 같아요. 이카루스 화이팅! 아, 그러면 번외로 지윤 씨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. 이카루스에서 가장 잘 챙겨주는 선배는 누구인가요? 이대현 선배입니다. 이야. 아, 이카루스는 참 분위기도 좋고 친구들도 다 예쁘고 잘생긴 것 같네요. 그러니까요. 이카루스의 매력이 점점 궁금해지네요. 여기 뒷편의 친구들에게도 질문 한번 해볼까요? 네, 그럼 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이카루스 분들이 전부 매력적이고 끼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카루스의 자랑거리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카루스의 자랑거리요? 네네. 저요. 다른 분들은? 천장을 뚫어낼 그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아닐까요? 그렇다면 이카루스에서 가장 잘생긴 선배는 누군가요? 선배는 없고요.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. 좀 이따 보자. 아, 네, 그러면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 볼게요. 와, 여기가 이카루스의 주축인 2학년 분들이군요. 2학년 분들은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라고 들었는데 마지막 공연인 만큼 호흡이 남다를 것 같아요. 네, 저희가 올해 이카루스 첫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인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자신 있으시죠? 네! 참, 우리 이카루스 부원들 끼도 많고 매력적이지 않나요? 맞아요, 정말 끼도 많고 매력적이에요. 그럼 이카루스 무대 다 함께 지켜주세요. 지금까지 이카루스였습니다. 어우,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예. 안녕. 예, 뭐죠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
이카루스 예쁘게 봐주세요.